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나전칠기 활용 방안 시민공청회가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 무안동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. 한국 나전칠기 박물관 권리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민공청회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목포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.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0월 목포시의 권고안 제출을 목표로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.